And it's all because of you. You've shared the vision, you grabbed the torch, you faced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ed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유산아에서 좋은 한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독보적인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유산아는 나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유산아 화이팅! 강현미 화이팅! 든든한 유산아 만나 행복과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짐에 무한 감사를 느끼고 그와 함께 책임감도 같이 동반합니다.
2021년 멋진 한 해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누구나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평범한 저도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유산화 최고입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유산화는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건강이 되찾게 해준 회사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평범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 평범했던 저를 더하는 삶이 되게 하는 곳이 유산화 이곳입니다. 더 노력해서 좋은 리더, 밝은 리더, 성공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이룰 수 없었던 꿈들을 꾸게 해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파트너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서 더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해서 멋진 유산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알기에 앞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함께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화이팅!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건 내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터닝포인트를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도에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는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나연서 화이팅! 건강을 지켜주는 유산화 정말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만나서 저희 집의 건강을 되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탁월한 제품력과 최상의 보상 플랜 때문이죠. 여러분도 다 그렇죠? 완벽한 도전은 없습니다. 날 믿고 따라주는 파트너들과 날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스폰서님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해주세요. 파이팅! 나와의 약속, 아이들과의 약속, 스폰서 파트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드림보드의 첫 번째 꿈인 골드 디렉터를 달성했으니 다음 단계를 향해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정미연, 화이팅! 유산화를 하면서 좋은 점 한 가지는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가족의 꿈을 이뤄주는 멋진 회사와 세계 최고의 제품입니다. 유산화의 가장 좋은 점은 저를 끝없이 성장하게 하는 유산화이기 때문입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화는 끝없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고 유산화의 가치를 성실하게 전달하는 유산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평생 같이 하고 싶은 팀을 만난 것, 바로 지금의 스폰서님과 파트너 리더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통해 이루고 싶은 건 진정한 권리소득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저의 안정적인 미래입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의 더 큰 비전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유산화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시작한 이유는 제 꿈을 이루게 해줄 멋진 도구이면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산아 화이팅!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했던 유산아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도 파트너들과 더 멋지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아 화이팅! 매일매일 작은 점을 찍다 보니 성취하게 된 결과라 매우 기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멋진 선과 면을 이룰 때까지 정진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를 만나 참 많은 걸 배웁니다. 평생 함께할 영원한 파트너 유산아. 제가 유산아를 선택한 이유는 더 나은 삶과 아이의 꿈을 지원해주고 부모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망하고 소망한 이그젝티브 골드 자격을 달성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끝까지 해낸 제 자신과 스폰서님, 파트너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누어도 나누어도 베풀어도 베풀어도 될 만큼 마음의 부자, 경제적 부자가 되는 꿈을 향해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였으니 2021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성장하여 나눔의 요술램프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화이팅! 아, 네. 이번에 루비로 승급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고백을 했는데요. 마음속으로 정말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준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유산아를 만나 제가 꿈을 꿀 수 있었듯이 꿈을 잃고 저버리고 있는 분들에게 멋지고 가슴 뛰는 꿈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성장 동력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낸 작은 성취들의 경험입니다. 새로운 일이지만 해보면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일을 지속하게 하고 자신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성장 원동력은요, 두 아이들에게 안락한 삶을 주고 부모님들에게는 보답, 그리고 스폰서님의 격려와 파트너들과의 팀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프로모션 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5조 시장이 무한대 인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 그 획기적인 대안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유산아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골드 승급 대화는 달리 성장과 승급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집니다. 5스타 다이아몬드를 향해 열심히 더 달려나갈 것입니다. 유산아 화이팅! 저의 성장 원동력은요,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팀워크입니다. 좀 더 낮은 자리에서 항상 겸손하며 다른 이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유산아 비즈니스의 성장 원동력은 유산아 가치의 확신과 꾸준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승급 모멘텀은요, 말이 아닌 행동. 과거에는 말로 했다면요, 이제는 행동으로 하는 리더십. 그것이 저에게 모멘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유산아를 만나서 건강해지신 게 가장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어서 유산아를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고 그 꿈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돕는 것이 저희 유산아의 미래입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시간을 내고 행동에 초집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성장해준 파트너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최인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유산아를 선택했던 겁니다. 유산아를 통해 지금의 현실이 매우 풍요롭고 삶의 질이 확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산아를 통해 멋진 꿈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